지난 금요일 밤 서울 홍대 앞. 자정을 넘긴 시각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리는 불야성입니다. 주말 밤을 만끽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라지만 부어라 마셔라 밤새 마셔대는 술에 이길 장사는 없는 법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몸도 가누지 못한 채 정신을 잃고 길바닥을 제 집 안방 삼은 사람들도 속속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말밤이면 지구대 경찰들은 취객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눈 떠봐요, 눈. 술 많이 드셨어요? 신발 신어보세요. 집에 가야죠, 집에. 길에요, 길. 여기서 위험해요, 여기서 더워서 자면. 만취한 사람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다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 지구대 안은 하나둘 모인 취객들로 북새통입니다. 술 때문에 인사불성이 되자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들이 데리고 온 여성들입니다. 깨워서 보낸 경우도 많고. 아, 이제 정신 차리면 가고. 아직 저렇게 인사불성인 건 데리고 와야 돼. 술에 취해 잠드는 건 그나마 점잖은 편에 속합니다. 사건 사고는 다음날 아침이 돼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 만취한 50대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그는 수갑을 풀어달라며 난동을 부립니다. 인생이 이렇게 되냐? 야, 너 나 좀 잡아봐. 야, 너 나 좀 잡아봐. 여기 맡은 거예요? 야, 왜 이렇게 하고. 이 새끼 무슨 욕을 하는 거야? 술 드신 거예요? 태우신 거예요? 네. 술을 몰랐죠. 말을 쳤더라고, 태우고 나면. 취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느라 지구대 경찰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평균 한 100건 정도 받고요. 한 달에 한 2,000건 정도 받기 때문에 하루당 평균 한 70건 정도. 그럼 거의 다 모든 게 술과 연관된 사고들인가요? 제가 볼 때는 뭐 비율로 따지면 80% 정도는 술과 관련된 것 같아요. 제 번호 잡을게요. 야! 야! 고성을 지르는 20대 초반의 한 남성. 그 역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왔습니다. 집행유예가 얼마 전에 끝났다고 하니까 잠깐 내부로.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한 거라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 택시 운전기가 때렸어요. 예전 같으면 대부분 훈방 조치될 사안이었지만 상습 주치 폭력자들에게 엄정 대처한다는 최근 경찰 방침에 따라 20대 남성은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술 마시고 취해버리는 한국인들.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꼬집듯 한 외국인이 운영하는 블랙아웃 코리아란 블로그에는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진 한국인의 사진이 300장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한국인들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They want to interview about like Korean binge drinking. Well, basically, I just see many people passed out on the sidewalk, and people kind of just walk over them like they're not there. Like, it's just strange to me. But that's like, I don't know, what I can say really. 폭음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에 하나같이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Well, this is kind of sad. Drinking is just a social activity, and we drink together. But since I moved to Seoul, you can see more of this. This is extreme drinking, right? And they drink too much. 한국인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개인의 주량에 개의치 않고 막무가내로 술을 권하는 문화를 지적합니다. 자기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면 되는데 꼭 권하잖아요. 그냥 권하는 문화만 없어져도 일단 우리나라 술 문화에서 일단은 한 50%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모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술을 강권하는 포근 문화가 대학가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서울의 한 대학생들은 절주 동아리를 만들어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음주를 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 나가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이면은 대학생이 이제 사회생활의 초반이잖아요. 무절제한 음주 습관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는 취중 폭력에 대해서도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막 벽에 막 밀면서 때 싸우고 이런 거 봤어요. 그래서 여성분이 저한테 막 112에 좀 신고해 달라고 막 하면서 되게 도움을 막 요청하는데도 사람들은 아 그냥 술 주정이겠거니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 폭력을 그냥 술 주정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인 것 같아요. 평범한 가장들이 휘두르는 가정 폭력도 대부분 술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6월 초 지방의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진화됐지만 집안 내부는 모두 타버렸다고 합니다. 방화범은 놀랍게도 이 집의 가장인 김모 씨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자 분노에 찬 김 씨가 불을 지른 겁니다. 아내 이명진 씨를 어렵게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씨가 집을 나간 건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두르는 남편의 폭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전날에 돌던져 머리가 터지고 지혈까지 해줘요. 해주고 약까지 바르고 그 다음날에 후회를 해요. 남편 김 씨에게 20년 동안 크고 작은 폭행을 당해왔다는 아내. 술이 깬 남편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 술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에 분노가 꽉 차있다고 하나요? 그런 사람 같아요. 이게 술 취하면 그게 더 나와요. 분노가 알코올로 다 흡수이 돼요. 그걸 우리 가족들이 다 받아야 되니까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두려워요. 술은 약자를 괴롭히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해한 흉악한 범죄자 대부분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죄를 둘러댔습니다. 조두순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나영이는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참혹했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음주 후 뭐 고성방가를 하든가 뭐 또 이웃집에서 술을 먹고 뭐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그러면은 아이가 막 갑자기 자다가 놀라서 깨가지고서 울면서 뛰쳐나올 때가 있어요, 방에서. 그럴 때 보면은 아이가 얼마나 이 피해 속에서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나영이 아버지를 또 한 번 분노케 한 건 조 씨의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줄어든 겁니다. 범행 당시 조 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이 감경된 법적 근거는 형법 10조 2항. 법원의 주치 감경 관행이 적용된 겁니다. 술이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문화 때문에 범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근데 사실은 원인은 딴 데 있다고요. 원인은 애시당초의 범행 동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이 마신 소주는 무려 33억 병. 한 사람당 86병에 달합니다. 이렇게 마신 술은 과연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을 하는 걸까? 술을 만성적으로 마시게 되면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알코올이 기억의 중추인 해마와 판단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몸의 이상 징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수금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나라에서는
술 먹고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기능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그거를 병적으로 보거나 기능 이상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료 모임이 한창인 서울의 한 병원. 이들의 공통된 과거는 술을 마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 알코올 그렇더라고요. 선수 진행되는 것도 폭력으로 진행되고 나중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또 오는 것도 폭력이고. 요즘 이슈가 되는 주폭 이야기가 나오자 예전 자기 모습 같다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 이제 그 행동을 보니까 낮에는 얌전하고 아무 저기도 안 하다가 술만 한 잔 먹으면 막 다 때려부시고 동네에서 막 진상 부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옛날에 나 보던 모습하고 똑같고 주폭이에요, 주폭. 주치 범죄자들에게 관대했던 기존 관행을 깨고 대대적인 주폭 검거에 나서고 있는 경찰. 그런데 경찰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당장은 효과를 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거된 주치폭력자 중 대다수가 만성적인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치폭력자들을 보면 그 한 절반 정도는 실제로 그냥 술에 의해서만 나오는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나머지 절반에서 좀 더 심한 케이스들은 이런 좀 기질적으로 인격의 왜곡이 애초에 좀 있었던 분들이 술을 먹게 되면서 더 심해지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알코올 중독의 치료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개인의 병이 아니라 사회의 병이고 가족의 병이에요.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족을 병들게 하고 제일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을 병들게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의 주폭 검거는 지난 2010년 말 충북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29명의 주폭들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제외한 126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술만 취하면 동네 어르신과 영세 상인에게 폭력을 휘둘러온 주폭 최모 씨도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하지만 곧 출소를 앞둔 김 씨 때문에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이 술만 먹으면 뭐 연장을 가지 막 그래도 겁이 나 아주 칼을 가질 않아. 그냥 모두 그러잖아. 아이고 또 나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걱정을 하잖아. 주민들은 김 씨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 같았다며 치료 시설에 가길 바랐지만 그렇게 되진 못했습니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니까 그런데 갈 수 없냐 하니까 가족 외에는 누가 할 수 없던데 그 사람 가족이 연락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79명의 주폭을 구속한 충북 제천경찰서. 상습 주폭자에 대한 재범 방지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출소한 피의자들과 연락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술은 드세요? 아이고, 술 절대 안 먹지요. 술이 다 안 먹어 있어요. 술 절대 안 먹어요? 네. 왜요? 아니, 술 먹고 그것도 뭐 지금 일 날까 봐. 알코올 전문병원과 치료 협약을 맺고 있지만 치료시설로 연계된 주폭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부모나 직계 가족이든 동의가 있어야지 의뢰를 가능한데 그게 막상 또 자기 자식이나 또 남편이 그런다는 거에서 사회적인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조금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높은 노숙자나 실업자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재활 대책이 병행돼야 하지만 교정 당국은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 안에 와서 술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물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생활을 개량을 그런 건 하잖아요. 네, 교도소 안에서는 술 정말 술 때문에 범죄를 했다면 여기 안 들어오겠죠. 전문가들 역시 구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셔서 결국 술 마실 때마다 이제 자기 속에 쌓여 있는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서 난동을 피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까짓거 술 마시고 또 한번 구속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겠어요. 이런 법적 처벌이나 구속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제 주체폭력자들이 알코올 문제가 어떻고 범죄의 정도가 어떻고 그 원인으로 어떤 기질적인 성격장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잘 평가를 하는 게 먼저 돼야 됩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감나무집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는 치료 공동체입니다. 민간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서 만든 곳으로 현재는 1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구 모습이 지저분했으니까 깨끗한 빨래처럼 깨끗해져야 합니다. 입소자 대부분이 술 때문에 삶이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들. 이곳에서 11개월째 생활하고 있는 최석봉 씨도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야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었고 또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았고 결국은 그때 제 처가 저를 내친 것이 안 내쳤으면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남아있지 않았죠. 혹시 받아줬으면 또 술 먹을 수도 있었던 거죠. 약물 치료를 통해 단주를 돕지만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 생활에서의 규칙을 지키는 일. 알코올 중독자 대부분이 대인관계에 서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서로 따끔한 충고를 주고받습니다. 일은 기초적인 것도 안 돼가지고 단주하겠습니까? 마음의 자세가 좀 깨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여 년간 술에 빠져 살았던 이초호 씨. 그런 그가 정성술의 목판을 새기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기만 하다는 이 씨. 연일 구속되고 있는 주폭들에게 처벌의 잣대만 갖다 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꼭 나를 그 옛날 과거의 모습을 꼭 본 것 같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꼭 회복하고 잠재고 또 여기가 제 이의 고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곧 나가야 하는데 나가면은 이제 제 이 고향을 잊지 않고.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이곳 생활을 거친 뒤 새 삶을 찾아 떠난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다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알코올 중독 치료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코올 의존이라는 게 뇌와 관련된 질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범법의 문제만 갖고는 그래서 처벌을 하는 것 갖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얻습니다. 전 삶 밑바닥까지 다 가봤었어요. 그래가 너 인간의 본능이랄까? 그래도 조금 더 살아보자. 조금 더 버텨보자. 가봤자 또 서울역 노숙자 생활인데 조금 더 있어보자 했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한 석 달 전까 자살 충동이 싹 없어졌어요. 경찰의 대대적인 주폭 검거는 우리 사회에 관대했던 음주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거된 주폭들 대다수가 우리 사회 최하층인 만큼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을 넘어 재활치료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